안녕하세요.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흑샘으로 둔 장면입니다. 흑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? 네, 25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입니다. 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죠? 이곳이죠. 1번에 두시면 네, 2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이곳이 정답입니다. 지금 어떻게 풀면 될까요? 이 돌을 잡아야 되겠는데, 그죠? 네, 그러면 바로 이곳이겠네요. 이곳에 두면 네, 1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이어도 잡을 수 있죠?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중요한 돌을 찾는 게 중요해요. 자, 지금은 이 돌이 위험하니까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죠? 자,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네요.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수쳐서 잡을 수 있죠.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네,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그죠? 네,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. 이을 수가 없죠? 이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돌을 계속 단수를 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이곳에 바로 두면 되겠는데요. 1번에 두고요. 100이 2번에 뚫을 겁니다. 그럼 계속 단수를 쳐야 돼요. 3번 단수치고요. 잡더라도 다시 단추칠 수 있죠? 단추면 있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. 자, 이 문제는 이 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그죠? 네, 그러면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자, 지금도 이 돌이 위험합니다. 그죠? 이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돌을 살려와야 되는데요. 그럼 이 돌을 단수쳐야 되겠습니다. 1번에 단수치고요. 2번에 이렇게 뚫었을 때 단수치면 되죠? 단수치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도 활로가 두 개입니다. 그죠? 자, 이럴 때는, 이곳에 바로 100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흑도 밑으로 이렇게 빠져두시면 되겠습니다. 1번에 뜨면 정답이 되겠네요. 네, 2번에 뜨더라도 단수 치면 됩니다. 네,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곳을 둬야 될까요? 안에서 수상전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수상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쪽에서부터 잡으러 가시기 좋아요. 1번에 뜨고요. 네, 2번에 뜰 때, 단수 칠수 있죠? 네,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그러려면 바로 이곳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겠는데요. 볼까요? 1번에 뜨고요. 101에 이곳에 떴습니다. 다시 3으로 단수 치고요. 자, 이었죠? 다시 한번 먹여치는 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죠? 다시 이렇게 5로 뜨고요. 자, 6을 딸때 7로 단수 치면 네, 잡았죠. 네,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.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한 수법입니다. 그죠?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럴 때는 단수 치시면 됩니다. 단수 치면 내려가면 또 단수, 또 단수 이렇게 하면 되죠? 한번 볼까요? 자, 1번에 단수를 쳐 볼게요. 자, 100이 2로 달아나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됩니다. 이곳을 뚫 수는 없잖아요? 네, 그럼 결국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단수 치면 네, 이어도 잡힌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? 바로 이세 점을 잡아야지만 네, 이 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려면 바로 일단 이곳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. 1번, 102로 뜹니다. 다시 3번, 4로 이럴 때 바로 축이죠. 네, 이렇게 5로 해서 이돌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네요. 네,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아,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자, 일단 단수를 쳐야 되겠죠. 네, 단수 1번에 치고요. 102번에 이을 텐데 다시 한번 먹여치면 네, 100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?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을 꼭 잡아야 되는데요. 바로 이곳이 정답이죠. 이곳에 1번에 뜨고요. 자, 102로 뜨었을 때 다시 한번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먹여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활로는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 바로 이곳을 두시면 잡을 수가 있어요. 이곳에 1번에 뜨면 잡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1번에 뜨고요. 102번에 뜨면 다시 한번 단수를 쳐주세요. 이렇게 잡더라도 다시 단추. 네,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1번이. 자, 이렇게 다시. 자, 지금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단추면 102 이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. 이 문제를, 네, 요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? 바로 단수죠. 예,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시 단수하면 잡을 수 있어요.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요. 자, 할론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곳이겠죠? 이곳 하나 집어넣고요. 1번.
102로 뜨면 다시 다운 치면 있더라도 잡힌 모양이죠. 지금은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먼저 하나 찔러서 상대방의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1번, 자, 102번에 뚫을 거예요. 자,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? 하나,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하죠. 이곳에 3을 두고요. 4를 두었을 때 다시 다운 치면. 네, 이을 수가 없죠. 이어도 반차 잡을 수 있죠. 자,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죠. 1번에 이곳을 두면 나더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. 지금도 이 문제입니다.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. 이건 쉽겠네요. 단수 치면 됩니다. 요 돌을 잡는 거죠. 이 돌을 잡기 위해서 그냥 단수 치면 되네요. 바로 이곳입니다. 자, 지금은 이 백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먼저 빠지시면 됩니다. 자, 이으면 단수 치면 되겠죠. 지금 모양은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. 이곳 단수 치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다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